보마. 로비님, 제가 급여 있으면 비싼 내열간 진단비 월 보험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급여 받을 확률이 내열간 진단비보다 훨씬 높다고 보면 될까요? 내열간 진단비보다 제가 급여는요, 내열간이나 파킨슨, 치매, 그 여러 가지 몸이 불편, 중대한 사고, 중대한 질병, 치매 모두 다 제가 급여에 포함이 돼요. 하지만 내혈관 진단은 뇌혈관 아니면 보장을 삐 못 받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여가 좀 더 가성비나 보장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. 위린 대장님, 요즘 초록이 치매 환자 많이 발생한다는 영상도 많이 봤네요. 저 보험왕도 많이 올려드리는데요.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도 무시 못하고요. 치매나 중대한 질병, 중대한 사고 다 보장이 되는 또 하나 뭐가 있죠? 제가 급여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시설급여, 그리고 간병인 특약까지 요런 거 같이 가입하면 좋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제가 급여나 시설급여 요런 쪽으로 실속있게 가입을 하시면 좋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